유빈이가 22호 하게 됐네요. 오케이, 22호. 그러면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뭐라고요? Okay.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Are these? 오케이, okay. 그래서 these의 뜻은? 그렇죠, 이것들.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 있을 때 these를 쓰죠?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뭐죠? 그렇죠, this죠. this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고,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고요. are는 여러 개와 함께 쓰이죠. 오케이. These are 하면 이것들은 뭐뭐이다라는 뜻인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것들은 뭐뭐이다가 아니고 이것들은 뭐뭐이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these are를 뭐로 바꾸면 are these로 바꾸면 이렇게 묻는 말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장갑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his도 못 쓰고, 그러니까 또 is도 못 쓰고, this is도 아니고, is this도 아니고, are these 하는 거죠. 좋습니까? 오케이, 안녕.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 맞아. 말하기 따라 하고 있어요?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거 꼭 하라 그랬죠?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다알수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되는지 점점 가면 갈수록 좀더 높은 단계 걸 배우는데 소리 내서 따라서 안 하면 점점 못하겠죠. 아까 저쪽에 있는 거좀 찾아봤고. Yes, they are. 뭐라고요? 응? Yes, they are. Yes, they are.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잠깐만, 승빈아. 그거 말고 더 있을 텐데 밑에. 오케이. they는 뭐 가져왔어요? they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이란 뜻이죠. 그것들은 나의 장갑들이다. 그쵸? they는 여러 개 대신 쓰는 겁니다. 여러 개. 오케이. 전번에도 계속해서 it이나 they 같은 걸 예빈이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너의 장갑들이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예빈아, 자꾸 소리 내서 따라 해. 알았어? Are these your gloves? 그랬더니 맞아서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것들은 너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Okay.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are thes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양말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보니까 이렇게 여럿이라는 이걸 보고 뭐 복수 형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럿이란 뜻이에요. 양말 한 개면 싹인데 여러 개니까 싹스. 장갑도 한 개면 뭔데? 글러브인데 여러 개니까 글러브즈. 무슨 씨죠? 글러브하고 싹스하고 전부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이름 씨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이것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Are these your socks?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그래서 yes they are my 그렇죠. Are these your socks? 했으니까 yes they are my socks. 내 양말 맞는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es, they ar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자, are these라고 자꾸 바로 봤는데 are these야, are these 뭐라고요? 그렇죠.
Are these your pants? 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라서 항상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팬트 이런 건 없어. 항상 팬츠야. Are these your pants? 그랬더니 오케이, 예빈이 안 따라하니까 점점 갈수록 못하고 다시 C단계 한 번 더 할래, 예빈이? 그래서 뭐? No, they aren't. They are. They are her. No, they aren't.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Okay.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Okay, 그래서 no, they aren't. My pants죠. No, they aren't my pants. Aren't는 뭐의 줄임말?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은 거죠. 만약에 내 바지가 맞으면 yes, they are my pants 했을 텐데 아니니까 no, they are not my pants고 are not은 뭐로 줄였을 수가 있다? Aren't. Okay. They. They는 these 대신 맞죠. 이것들은 여러 개니까 they입니다. They are her pants. Her의 뜻은 그렇죠. 그녀의. My는 나인데 그녀의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은 they, 그렇지 이게 they란 말이야. They. 오케이, 여러 사람을 대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물건 대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책 읽는 중이에요. They are reading books. They. 다음, 저것들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Those.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되시고요. 여러 개면 those.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This, these, that, those.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Those. 오케이. 그 다음에 장갑들? Gloves. Gloves. 그래서 나는 나의 겨울, 지금 겨울이 모양이고 손이 시린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I wear my winter gloves. wear의 뜻이 뭐겠어요? 그래서 몸에 착용하는 걸 전부 다 wear라고 해요. 그러면 장갑은 끼는 거고, 안경은 쓰는 거고, 신발은 신는 거고, 옷은 입는 거고, 전부 다 wear. 몸에 걸치는 걸 전부 뭐라 그런다? 하다시로서 wear. 오케이, 안경은 glasses. glasses.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경이 필요해. I need glasses. 눈이 나빠진 모양이죠? glasses. 오케이, 그 다음에 신발들. shoes. shoes. 신발도 여러 개죠. 그래서 이 신발들은 너무 큽니다. 내 발을 위해서. for my feet. these shoes are too big for my feet. okay. shoes. okay. 그럼 바지는 pants. pants. 그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He's wearing black pants. Pants. Okay, 그 다음에 저것.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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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은 뭐였어? 저것들. Those. Okay,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여러 개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Who's that? 멀리 있으니까 Who's that? That. 오케이, 그 다음 양말들 Socks. 오케이, 그래서 My Red shoes? Sock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 These. These.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연필들입니다. These are pencils.
These.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 지금 하세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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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It is my pencil. It. 어? 벌써 다 했다고? 그 듣기도 해야지. 어? 뭐 처음 해보냐? 이것. Is? 이거. This. This. 그래서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pie. 오케이. 잘했습니다. 근데 좀 더 집에서 연습하세요. 말할 때 소리 내어서 따라 꼭 소리 내야 됩니다.